752번. 2부터 F까지 길이 구하라는데 닮은 삼각형이 보였으면 좋겠어요. A, E, F랑 그 다음에 A, C, D, 프라임 이렇게 공통각을 끼고 있고 90도 90도니까 이 각은 여기서 접은 각으로 갖고 온 거예요.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? 닮음이 되고 얘가 그래서 그 한 줄을 써보라고. A, F이라고 쓸게요. 그 다음 삼각형 여기는 점 공통각 직각 응각 공통각 직각 응각 이렇게 그리고 무슨 닮음? A, A 닮음 됐어? 됐어? 그 다음 A, F, 이 삼각형을 보면 이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이 아무런 변의 길이도 안 준 것처럼 보이지만 변의 길이를 알아야 우리가 닮은 길이를 찾을 거 아니야. 아무런 변의 길이를 안 준 것 같지만 아니라고. 변의 길이 준 거나 다름없는 게 자 얘랑 얘랑 접은 각이지. 그죠? 그 Z를 보면 얘랑 얘랑 엇각이잖아. 얘가? 그럼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나와? 이등변. 이등변에서 그렇지. 진짜 먹이를 주니까 미안 먹이가 아니라 밥을 주니까 대답이 나오네 이제. 그럼 이 꼭지점에서 수사를 그리게 되면 요거 변의 길이가 서로 어떻게? 같죠. 그럼 여기 몇 cm야? 5cm가 되는 거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. 그러니까 A, F의 길이를 안 준 것처럼 보이지만 A, F까지의 길이가 어떻게? 5cm. 이것도 뭐 센스 있는 놈의 새끼들, 센스? 직관력이 뛰어난 놈들은 그냥 5cm 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있는데 왜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.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혼나면. 왜 그런지 알아야 돼. 이등변 삼각형 배운 거잖아. 중학교 2학년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. 이해가? 됐어? 그럼 뭐 A부터 F까지의 길이가 몇 cm야? 5cm죠? 그럼 A부터 D'까지의 길이는 접은 길이로 여기서 갖고 온 거지? 얘가 아니죠? 얘죠? DC가 아닙니다. ADS 갖고 온 거지. 여기 8cm지? 닮은 게 몇 대 몇이라는 거야? 5대? 네, 8. 8이라는 얘기고. E부터 F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 길이를 물어본 거잖아? 그럼 D'C를 구하다 봐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갖고 온 거죠. 여기 6cm잖아. 그러면 얘는 3분 2F 대 6cm 이렇게 나오겠지. 그러면 3분 2F의 길이는 8분의 34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지. 됐어요? 좀 전에 했는데.